안녕하십니까.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금은종합시황. 네, 현재 제 채널에서 소년소녀가장, 학교장, 한부모가정 후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문의하시면 되고, 구청, 시청, 직장, 재능, 네, 밑에 요세개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하시는 분들도 다 저한테 커뮤니티에 올려주시고요. 네, 저는 우리 동네부터 살리자. 현재 한분더 해주셔서 316분. 네. 최고의 행복이자 투자다 하는 이유는, 모든 일을 내 뜻대로 원만히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다. 상승 마인드 함부로 팔지 않는다. 하락 마인드 함부로 사지 않는다. 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캔들 파동 일목균형표.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 경제 보시면 타이틀만 좀 보겠습니다. 미 의료계 이번 가을 종말 같은 코로나 사태 경고. 자, 그 다음에 뭐 이건 표면적인 거고요. 대형은행 2,300조 검은돈 연루 의혹 패닉. 그 다음에 뭐 배터리 데이라고 뭐라고 뭐라고 했는데 트위터가 떴죠. 네, 우리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의회 증언을 하는데요. 증시 부양만 했다. 파월은, 자, 재정 지원이 필요한 때다. 반박하다. 사실은 증시 부양만 한 겁니다. 한게 없어요, 얘네들이. 예. 그죠? 예.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예. 말이 됩니까? 솔직히. 네. 잘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니콜라 폭락에 잠못 드는 서학개미. 하나 솔루션 이틀 새10% 빠져.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폭등주는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 전에 그, 많은 매체에서, 니꼴라, 니꼴라, 꼴라꼴라 했죠. 예, 꼴라꼴라 하다가 꼴가닥 넘어갔죠. 네. 그렇게, 그런 주식들 하는 게 아닌데, 그거, 언제 회복할, 모르죠. 이제 언제 회복할지는. 예, 잘좀 보시고,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니꼴라. 예. 그 다음에 코로나 공포, 달러 오르고 금 내리고, 판박이 된 금융시장.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네, 지금 변동성 지수도 그렇고 조금 어떤 의미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이게 그겁니다. 이게. 트위터도 날렸고요, 그죠? 네. 그래서 좀잘좀 보시고요. 달러 지수인데요. 네.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지금 저녁에 보니까, 네, 또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94, 넘을 것 같고요. 당연히 달러가 오르면 유로는 내리겠죠.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다가, 자, 하락 추세 후 횡보, 박스권 하다가, 네, 지금 뭔가 도전을 하죠. 자, 여기가 저점 9월 1일, 네.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다. 네, 잘좀 보시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음봉이니까 94만 넘으면, 네, 큰 무리 없이 올라갈 걸로 보이고. 네, 항상 여러분들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틀 동안의 캔들을 합쳐 보십시오. 네, 짱대 양봉이 되죠. 네, 캔들 합쳐 보면, 네, 그래서 좀 상당하지 않나. 앞으로 달러 강세 쪽으로 돌아가면, 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모습들이 나올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은 뭐 아직 표시가 안 됐으니까요. 네, 좀 보시고. 네. 그러면 유로는 어떨까? 네. 유로도 마찬가지. 유로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1.7을, 네. 자, 어떻다고요? 1.7을 깨버리면 짱대 음봉들 생기죠, 지금. 네.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네, 잘 보시면 되겠다. 아주 중요한, 지금 순간에 와 있습니다. 여기 붕괴시키게 되면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고점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 그러면, 네, 유로 약세, 네, 그 다음에 달러 강세 쪽으로 돌아서는 거 아닌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네, 잘좀 보시고. 그래서 추세적으로 이제 그 상승 추세에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지금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오고 있다. 자, 그런 거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다음에 유가를 보시겠는데요. 네, 유가도 마찬가지. 자, 하락과 반등을 반복을 하다가 네. 여기 보시듯이 여기서 이제 고점을 찍었어요. 여기가. 네. 8월 얘는 여기가 26일. 네. 8월 26일 고점에 고점에서 또 이제 반등 여기까지 줬다가 이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여기가 이제 피보나치로 61.8%다. 예, 그러면 예, 앞으로 예, 요게 예, 상당히 지금 의미 있는 저 파동을 그리고 내려올 것 같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 접어든 거 아닌가? 예, 잘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만약에 여기 예, 35. 여기가 이제 35달러거든요. 요 부분이. 예, 35. 네. 그래서 요35 요거를 이탈을 하면 예, 본격적인 자, 하나, 둘, 셋. 예, 파동으로 하락 파동으로 내려가는 거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어제, 예, 그제 예, 여기 예, 생긴 캔들 형태를 봐서는 앞으로 하락 압력을 더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잘좀 보시고 지표값도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유가는 네, 당분간 조금 하락 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스닥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나스닥은 지금 어제 나스닥 선물 오늘 새벽에 이제 끝난 상황에서 조그맣게 음봉이 생기고 있죠. 좀 보십시오. 네, 음봉. 결국엔 뭐냐면, 자, 이 계속된 상승 대세를 표시한 게이 구름대인데, 이 매수세와 자, 여기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이 매도세 간의 싸움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엄청난 전투가, 자, 난못 가, 안 돼, 가야 돼, 안 돼, 막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요 단기적인 요 매도세의 힘을 보니까 만만치가 않네요. 매수세들이 이렇게 살짝 개개 보지만, 네. 힘이 좀 딸리죠. 네. 그렇게 좀 보시고. 자, 그러면 지금 역전됐고, 후행스팬 아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또 조그만 스타캔들 음봉 생기고 있고, 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상 1파, 2파, 그 다음에 지금 3파가 진행 중. 네, 뭔가 큰거한방 나올 때가 됐습니다. 며칠 후에. 뭐 오늘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왜 그러냐면, 자, 파동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자, 1파, 2파, 3파, 4파, 5파. 자, 상승이든 하락이든, 요 3파 놈, 요 놈. 요 놈이 제일 무서워요. 네.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자, 1파, 2파니까 C A에 그래서 A 파동이죠. 네, A 파동. 예, A 파동. A 파동의 1 예, 초기 1파가 아니라 큰 1파동의 1파, 2파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냥 제가 1파, 2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3파가 이제 진행이 될 건데 3파 가장 무서워요. 예. 제가 진짜 단언하건대, 네, 커다란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길 겁니다. 또 밑으로, 네, 안 봐도 훤합니다. 왜 3파니까, 예, 네. 아시겠죠? 지금은 살짝 그냥 이렇게 반등이 들어온 건데 또 이거 갖고 또뭐또 설레발을 또 얼마나 또 치는지, 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반등이 들어왔다 이게야. 우리는 반등 들어오면 반등 시 무조건 매도입니다. 보십시오. 후행스팬이 이렇게 뚫고 들어와서 한 번도 예? 만나지 않다가 지금 밑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캔들 밑으로. 이게 균형이 깨졌다. 표시한 겁니다. 균형이 깨졌다. 네. 그 깨진 균형을 어떻게 메꿀 건데요? 이게 엄청난 매수 세력이 들어와서 이걸 떠받쳐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좀 보시고 판단하셔야 된다,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한9,100 정도 오퍼 마무리까지 예,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보고 있다 일단. 그러면 그게 이게 1파입니다. 1파. 예. 그러니까 1파에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다음에 자, 2파 반등. 네. 그죠? 예. 자, 그거 잘 판단하셔야 된다 이거죠. 예. 아니면 자, 여기 5파까지 해서 여기 A파 네, 그 다음에 B파, 그 다음에 뭐가 남았죠?
예, 이게 지그재그로 하면 C파. 예. C파가 남은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A의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다음에 B파, 예, B파. 그다음에 C파. 예. 이렇게. 저 욕 안 했습니다. 예, 잘좀 보시고. 예, 그래서 지금은 네, 무조건 하락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3파가 진짜 이 정도 오는지, 만선까지 오는지, 아마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다음 뉴스에서 보셨듯이 어떤 그안 좋은 상황들이 자꾸 생겨요. 정치권은 네, 서로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막 지금 그러고 열심히 싸우고 있죠. 네. 그럼 시장은 네, 반응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네, 이렇게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지표값도 지금 50 이하로, 42죠, 지금? 네. 그래서 30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래서 이쪽 상황과 나스닥은 아닙니다. 더 강도가 더 셉니다. 지금 내려오는 게. 예, 이때는 부드럽게 내려오죠. 여기 보십시오. 각도. 예. 세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S&P 500은 조금 비슷한데요. 얘는 더 강도가 셉니다. 알았었죠? 잘좀 보시고. 네. 그 다음에, S&P 500, 일단 빅스부터 먼저 보실까요? 네. 어떻죠? 네, 보십시오. 빅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추세, 여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있고. 네. 이렇게 있는데, 그럼 조만간 이 추세라면, 네,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이 이제 확대될, 지금 현재 얼마? 31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위치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가. 네.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안 나오리란 법은 없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센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점진적으로 조그맣게, 이렇게, 조그맣게, 살살살, 살살 올라가는 거.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예. 이렇게 그냥 무식하게 막 그냥 막 팍팍 꽂고 이런 거보다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파동도 정확하게 좀셀수 있게끔, 네, 내려가는 거 확실한데, 예,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네. 제 희망사항인가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자, 이런 쐐기형이 있고요. 자, 이런 쐐기형 하나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엄청난 큰 쐐기형. 네. 보이시죠? 네. 이러다가 여기도 팍 짱대야 양봉으로 떴고 갭으로 뜨고 물론 이게 저 월물 교환 때문에 떴는데 지금 30이다. 그러면 이게 뭔가가 좀 쎄한 느낌이 있다. 자, 여기 역해된 숄더. 네. 그러면 여기가 넥라인이라고 한다면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넥라인. 자 그럼 여기 저점으로부터 요만큼 네, 그다음에 요만큼 거의 올라갔죠? 네, 똑같이. 그러면 한 60에서 70 사이인데 보통은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요 올라가는 거는 최소값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네, 이만큼 더 갑니다. 예. 네, 보통은. 그러면 제 예상은 여기 뛰어넘지 않을까? 네. 어마무시한, 네, 그게 생기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런 거좀잘좀 생각하시고요.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S&P 500을 보시면, 네, 얘는 아예 그냥 여기 풍덩 빠져 있어요. 예, 아까 나스닥은 여기서 이제 갭작대고 있는데, 풍덩 빠져서 여기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앞을 가립니다, 구름이. 앞을 가리면 어떻게 되죠? 네, 헤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얘도 지금 1파, 2파, 3파 진행 중. 근데 얘는 이제 두께가 좀 얇기 때문에 여기보단 얇죠. 그죠? 네. 그래서 뚫릴 가능성이 있다. 네. 주의하시고.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5파에 5파, 5파 후에 하락이 아주 예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네. 그래서 본격적인 하락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네, 엄청난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게 여기 지금 고점은 지금 고점 지지하나요? 네, 지지하네요, 지금. 고점의 지지. 네, 그다음에 다른 고점은 여기도 하나 있고요. 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저점은 여기 저점하고 고점하고 겹치네요. 그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저점과 여기 고점.
네, 그래서 올라가서 내려오더라도 여기 지지하는 거, 그죠? 하고 올라갔죠. 네, 그래서 요두 라인 정도가 의미가 있네요. 앞으로 단기적으로.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면 3,220, 네, 2,960, 네, 요 정도.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구름대하고 같이 겹쳐 있는데 여기를 이제 붕괴시키면 여기 이제 내려오겠죠. 2,960 정도. 네, 그래서 지금은 파동인데, 자, 1파 2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3파다. 지금 3 블랙 클로우, 네, 그 다음에 조그맣게 운봉 생기고 구름대 저항 받고 있죠. 자, 그러면 밑으로, 예, 붕괴 가능성이 높고, 현재 얘는 파동이 3파기 때문에, 예, 한 번은 큰 음봉으로 떨어질 것이다. 네, 상승은 제한적이고, 제한적인 이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추세대, 여기 올라오는 추세대를 붕괴시켰기 때문에 못 올라가요, 여기.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 이거는 이 매수세가 요날, 붕괴시킨 날, 아, 이제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승? 예, 매도 승. 있다. 예. 매도가 지금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균형은 진즉에 깨졌고. 예.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인을 보시고, 네. 예. 대박 캠페인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는 아래로 전략을 취하시면 된다. 우리는 벌써부터 여기 파동 카운트 시작할 때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느 때부터? 9월 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영상을 다 돌려보십시오. 예. 제가 뭐, 신봤다, 뭐, 산상캐자, 대박, 캠페인, 뭐, 아래로, 그런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모든 신호는 여기서 다 떴다. 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다 들어가 계세요. 자리 잡고, 턱 자리 잡고, 반등을 줘도, 웃기네, 이러면서 편안하게 계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네. 그래서 지금은, 여기 고점에 살짝 지지를 받는 모습인데, 요거는, 네. 조만간, 네. 붕괴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지표값도 잘 보시고요. 38입니다. 아까 나스닥 42였죠. 네, 42. 얘는 지금 현재 38. 그러면 얘는 여기도 풍덩 빠지겠죠. 예. 빠진 다음에 올라갔다가 다시 또 풍덩. 예. 두 번에 걸쳐서 풍덩. 세 번이네요. 네. 이런 과정을 겪을 것이다. 아직 많이 안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30 이후의 모습과 그다음에 반등의 모습. 그래서 S&P 500도 제가 5파동을 한번 예, 그려보겠다. 그래서 여기 A파동의 1파, A파동, B파동. 자,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자, A파동, B파동, 그다음에 C파동. 네, 저점을 깨는 흐름. 잘 보시면 되겠고, 설마 내려가겠어? 예, 여기 역사적 고점이기 때문에요. 한 번은 주고 가셔야 됩니다. 예. 한번 살짝 골로 갔다가, 예. 그래서, 좀 상처 좀 치유 좀 하고, 좀 추스린 다음에, 예, 서서히. 예, 그래서 요게 이제 한몇년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예, 잘좀 보시면 되겠고, 예,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골드. 네. 금은비입니다. 자, 반등이 들어왔네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예, 38, 38, 38 하다가 이상하게 뻥 뚫어 버렸어요. 살짝. 네. 그러다가 다시 또 이번 달에 반등. 네, 오랜만에 보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어떻게 됐냐. 일봉을 보시면, 네, 저번에도 금은비 말씀을 드렸지만, 1파, 2파, 3파, 4파, 5파. 그 다음에 A, B. 자, C가 들어왔습니다. 네. C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자, 하락할 때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 하나의 사이클과 또 하나의 사이클을 그리고 있죠. 네. 제가 볼 때는 이쪽 38, 요 라인에 걸릴 것 같고요. 아까 월봉상 구름대도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하락. 그러면, 자, 어느 정도 요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은값은 또 금값에 비해서 조금 더 올라가겠죠. 자, 그렇게 좀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금과 은을 대하실 때, 어떻게 좀 대하셔야 되냐면, 예, 지금은, 좀 약간, 좀 커플링하는 관계가 있죠. 주식시장하고, 예. 근데,
만약에 실질 경제가 이제 팬데믹 상황이 되고 경제가 진짜 다운되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면, 네, 요 금과 은은 네, 안전자산으로서 각광을 받을 겁니다. 안전자산.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제가 진짜 안 좋았을, 너무너무 안 좋아졌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실물을 모으고 있죠. 실물.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하셔야 된다. 투자, 뭐, ETF나 뭐, 선물 쪽에, 투자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아서 하시고, 예. 아시겠죠? 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예.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예, 내돈 내가 관리해야지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예, 그죠? 예, 그래서 지금 3회 1파하고 지금 살짝 눈금만큼 내려왔죠, 고점에서. 예, 지금 여기가 2089달러? 예, 현재 지금 저가가 1886달러? 지금, 예, 여기가, 여기 지금 사라졌는데, 1050달러가 저점이에요. 3회 1파인데, 지금 23.6% 라인도 안 돌렸어요. 여기가 만약에 오파라고 한다라면 여기까지는 와야 됩니다. 네. 1600대 후반. 그러니까 1700 정도? 네. 이 정도까지는 왔다가 3에 몇 파? 네. 이제 얘가 3에 1, 3에 2, 3에 3. 네. 이때는 진짜 본격적으로 금이 올라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우리는 요거만 기다리면 됩니다. 왜냐면 이러면 이제 실물 가격이 조금 내려가니까 지금 너무 비싸요. 아시겠죠? 예, 꼭좀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23.6% 라인에 예, 이렇게 걸쳐 있고요. 자, 그럼 요 실물입니다. 요거 실물. 네, 실물 좀 보시고 실물도 이제 3회 1파 지금 3파 진행 중인데 제가 이런 값으로 한 4,000불 이상으로 지금 계산이 나왔고 우리는 보험 차원이다. 1929년 상황의 대공황처럼 그런 시기가 됐을 때,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조금, 네, 좀 안전하게 갈수 있는 방법으로 실물을 제시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저점으로부터 고점까지 지금 이렇게 있다. 23.6%도 못 돌리고 있다. 지금 상당히 센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내려왔는데. 자, 일봉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어떻죠? 보십시오. 네. 자, 요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오판 거 같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자, 그래서 A, B. 자, C로 내려온 거 아닌가. 구름대 지지하는 거 보십시오. 절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리고 지금 거래량도 많이 뜨지도 않아요. 네, 여기가 이제 23.6% 라인인데, 예. 거기 밑에도 안 내려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금과 은은 앞으로는 괜찮다. 자, 은 선물 보시겠습니다. 은 같은 경우도 좀 보시면, 제 생각이 좀 맞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5파 고점이 맞고요. 예, 지금, 네. 그래서 하나, 둘, 네. 세 개. 조정을 주고, 얘도 여기 구름대. 예. 그래서, 4파 조정에 요거 쐐기 모양 예, 트라이앵글이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예, 그때 조건이 있었죠. 여기 뚫었고 올라갔을 때만 그렇고 이렇게 붕괴시키면 이건 아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가 5파 고점 미달형. 네. 그러면 자 A 자 A 자 A, B, C가 이제 완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면 제가 볼땐 여기 구름대에서 좀 머물다가 어떤 액션을 좀 취하지 않을까? 아니면 좀더 보면 여기 38.2% 라인, 네, 여기까지도 볼수 있다. 좀더 깊게 보면요, 50% 라인, 네, 좀 더요, 네, 어디요? 61.8%까지. 예, 네. 지금 만약에 달러 강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게 된다라면 상당히 조금 네, 많이 조정을 받을 것 같다.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오파가 맞다. 살짝 미달령. 네. 그래서 지금 조정이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러면, 얘가 이제 1파가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2파 조정, 3파. 예. 네, 3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정이 얼마나 어디까지 갈까가 이제 중요한 거죠. 어디서 멈출까가. 근데 지금 멈추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아까 달러 인덱스 올라가는 거 보셨죠? 네, 근데도 많이 안 내려오죠. 네. 그러면 다시 이쪽에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에 은. 네, 실물. 네, 보시겠습니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여기 2018년 요때부터 샀어요, 실물을. 예, 요때. 요때부터. 요때 여기 바닥 찍을 때, 여기 쌍바닥 찍을 때 요때 있죠? 실물.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투자 쪽으로는 뭐 조금 뭐 덜렁덜렁 해봤는데, 예. 그래서 요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그거죠. 예. 요때 이제 신본 거고 올라갔다 지금 조정 주고 있고 예쁘게. 예. 뭐그 정도?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고점일 것 같다, 지표값이. 그래서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거는 아주. 네. 잘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 오파가 요게 오파예요. 예. 잘좀 보시고요. 1파, 2파, 예, 3파, 4파, 5파, A, B, C. 예, 정확하게 지금 있고, 상당히 매도가 좀 컸는데, 예, 지금 다시, 예, 음봉이 떴지만, 요 저점, 몇 달러죠? 네, 23.6달러, 여기. 예, 요거 지금 지키는 거 보시죠? 예, 그래서, 예, 파동이 이제, 얼마 정도가 이제 완성이 됐냐가 이제 좀 확인 좀 되고, 예, 그런 거 이제 확인하시려면요, 지표값이 지금 얼마냐면, 34거든요? 네, 그러면 34면 얘가, 요렇게, 자, 30 밑으로 깼다가, 요렇게 될 때, 예, 요때가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예. 물론 다이버전스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요때 이제 마무리가 돼서, 좀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급락이 나왔지만, 팬데믹 상황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쓸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38.2% 라인, 네, 그 다음에, 여기가 61.8%, 요 정도가 한50% 정도 되는데, 여기 이제 어디서 멈출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네. 미래는 모르니까.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걸릴 가능성이 높죠. 여기. 어디? 예, 여기에. 38.2%.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름대 안에서 이렇게 예쁘게 놀고 있습니다. 네, 잘좀 보시고. 네. 그래서 은. 예, 이제 지금 네, 3회 1파 마무리. 네. 그 다음에 예, 지금 3회 2파 조정인 것 같은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3회 3파가 남았다. 예. 제가 보는 파동, 은, 뷰입니다. 실물. 네, 잘좀 보시고. 그래서 조금 가격이 좀 떨어졌겠는데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은하 몇입더 사야 되겠습니다. 네. 잘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국채 30년. 뭐 오전에 보여드렸는데, 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예, 분명히 얘네들이 지금 장난치는 것 같고요. 연준 애들이. 예, 그래서 지금은, 여기 이제 돌파요. 뭐 지금 이 삼각형 보이시죠? 네. 어마무시한 삼각형입니다. 이거 뚫으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뚫게 놔둘까? 글쎄요. 네. 아무튼 걔네들이 좀 장난치는 것 같은데. 네, 말은 안 하지만. 딱 보면 어디 근처만 가면 셀에 꽂아요. 이거 봐요. 네, 셀에 꽂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꽂고, 올라가면 꽂고. 근데 이 바닥은 비슷해요. 보실래요? 네. 여긴 똑같아요. 여기는 똑같아요. 여기, 그죠? 네. 하나, 둘, 셋. 올라가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예. 장난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아주, 조금, 좀 욕을 해야 되는데, 욕하면 또, 제가 이게 걸려갖고. 예.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금리 차거든요. 10년물과 2년물. 예. 그래서 펑 빠졌다가, 근데 얘가 빠진 게, 지금 한 4일밖에 안 돼요, 4일밖에. 그래서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파동으로는요, 얘가, 자, 보십시오. 1파, 2파, 지금 현재는 3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언제나 올라가나 좀 봤는데, 지금 살짝 올라왔었어요, 이때. 근데 또 죽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잘 보시고. 그래서 얘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할 시기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 저도 그걸 자신하는데. 왜? 과거가 그래요. 예, 과거 한번 보실래요? 과거가 이래요, 과거. 예, 급격하게 증가하는 요 시기가 있었어요, 다. 지금도 그 초입인데. 네. 그래서 지금 이 저항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연준의 그 장돌뱅이들 때문에 그런지 아무튼 인위적으로 뭐든지 조작을 하면 안 말로가 안 좋습니다. 인위적인 거는 자연스러워야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러고 있다. 상격 수렴인데 내려오고 붕괴시킬 것이냐 아니면 올라가고 돌파할 것이냐 계속 여기서 헤맬 것이냐. 예,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좀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 정도 하고요. 아무튼 지금 달러 이게 또 내려왔네요. 지금 달러가 이게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공부 많이들 하시고요. 네. 그래서 예, 저는 네, 이만 물러가고 아이들 후원 많이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의 이 후원이 예,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네. 예, 시장이 폭락하니까, 네. 베이비들이 안 옵니다. 아직도 지금 열몇 명 남아있는데, 예, 지금 폭락 초입이라, 예, 이제 완전히 아사리 주면, 네. 다, 예, 이제 떠나겠죠? 그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채널은 교육 채널이고,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네, 제 영상은 제, 예, 한 사람 개인의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구독,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신뢰도 지향해 주십시오. 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